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말고다네 출장맨입니다. 도피디입니다. 위즐로입니다. 저희가 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산뜻하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주간 말고다네 잠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플스5 프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추석 특집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뷰가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뭐 테스트 겸 네, 한번 여기서도 녹화 방송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보시기에 따라서는 크게 안 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세 명이 앉아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예, 게임 배경으로 뭔가 이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뭔가 셋이 조금 더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예. 옛날 느낌 나잖아. 예전에 이소님 집에서 그 우리 얼마나 붙어있었어. 그 시커먼 골방 그 책장 뒤에서. 근데 그때 느낌이 또 있다. 아, 그 약간 감성이 있잖아.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나락간 유튜버들 보면은 그 초창기 때 생각 못하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잘 되니까 뭐 옛날 초심 잃어버리고 뭐 나락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그 나락가기 직전에 약간 그때 초심을 약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나락을 가려면 일단 올라가야 된다. 그래. 아직 안 올라갔어. 아직 나락이야. 어. 재미없어요. 락.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뷰 뭐 시험해 보고 뒷배경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다,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저쪽 스튜디오에도 지금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게임들 많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네, 그것도 이제 뒤에다가 좀 해놓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여기 대청소를 하면서 저쪽이 네. 깔끔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볼만해. 그러니까요. 저 일단 큰 돈 주고 저희가 큰 스튜디오를 구했는데 뭐 남 죽은 공간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절대 초심을 잃지 않는 방송 게임 발굴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하고. 하고 있다. 초심밖에 없는 방송. 가진 게 그것뿐이라. 네, 그럼 주간 발굴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듯 저희 주간 발굴단에서 다루는 사연들, 이슈들 저희 게임 발굴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동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카페에 까미비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내가 과금을 이만큼 했나 하고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글인데요. 페르소나5 로얄을 정말 재밌게 했다 보니 틈틈이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찾던 중에 페르소나5 더 팬텀을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캐릭터를 뽑으려고 한 번 두 번 과금을 하다 보니 이번 달 과금만 30만원을 했습니다. 제 용돈을 모조리 과금에 써버린 탓에 제 스스로에게 좀 놀라기도 했는데 발굴단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 과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던 기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 금액보다 과금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통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이제 사연이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고 저는 무지증인가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없어 어디갔어. 원래 다지증이었는데 심지어. 페르소나 로얄을 재밌게 하시고 나서 그 모바일 게임인 더 팬텀 이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제 생각보다 평이 괜찮더라고요. 해보셨나요, 유질루님? 저도 플레이는 해봤습니다. 플레이는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라이브 게임은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긴 좀 힘들어서 저는 페르소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깔기만 하고 뭐 인트로만 잠깐 보고 플레이는 지속해서 이어가진 않았었는데 인트로 한 3, 40분 정도는 진짜 약간 페르소나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잘만 UI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자체를 잘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재밌기는 있는 확실히 재밌긴 한데 이게 원래 IP를 갖고 있는 라이브 게임들이 좀 한계가 있는데요. 네. 아예 새로운 IP를 시작하는 라이브 게임들은 이제 뭔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게임이 잘 나가거나 할 때마다 개발 방향을 되게 라이브하게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메인 IP가 있는 게임은 뭔가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 흐름이 좋다거나 할 때 원활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정해진 스토리 라인이 있고 캐릭터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번 달 매출 좀 안 나왔어. 네. 되게 예쁜 캐릭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은 게 다 남캐야. 아, 그게 그 또... 전형적인 얘가 좀 된 게임인데 7개의 대제. 이 게임이 다 좋은데 남캐가 많아요. 아,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캐가 많다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게 아니에요. 안 팔린다고. 안 팔린다고요.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니까 매출을 땡겨야 되는 달에 남캐밖에 없으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얘를 억지로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어. 팔리게 하려면. 비주얼로 팔리지 않으니 그쵸. 성능으로라도 잣다를 해라. 그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게임이 오버밸런스가 생기고 게임이 망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죠. 수명이 짧아져요. 그거는 애초에 약간 플랜을 짤 때부터 뭔가 잘못된 거겠네요. 그보다 이제 메인 IP 설정할 때 대신 그래서 정말 서브 캐릭터들로 다 메인 SSR급으로 다 팔죠. 그래야지 팔리니까. 세계관의 확장에 좀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페르소나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름 연애 시뮬레이션의 그 요소가 있죠. 요소가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해가 많아요. 아. 많고 복장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게 많죠. 모바일 게임들을 깊게 해봤느냐는 뭐 각자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네. 과금에 관한 이야기 네.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금 좀 많이 하신 편이신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모바일 게임에 과금을 해본 적이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손가락은 있네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끽해봐야 유료 모바일 게임을 구매해본 적은 있어도 무료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뭐 가챠가 됐건 뭐가 됐건 실제로 과금까지 이어진 경우는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전 어제도 결제를 했거든요. 아 진짜? 예, 어제도. 그게 제 아들이랑 딸 때문이에요. 예, 제 아들이 요새 발로란트를 하고 제 딸은 브롤스타즈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친척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용돈들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용돈으로 보통 이제 현지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부모들 같은 경우에 현지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본인이 받은 돈을 가지고 본인이 뭐 그걸 게임에 쓰든 뭐에 쓰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터치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어이 납득할 만하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결제를 대신 해주거든요. 근데 발로란트랑 그 브롤스타즈랑 둘 다 배틀패스라는 게 있대.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냥 그거는 제작사에서 주는 이건 일단 지르고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팅이어가지고 그냥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혜택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둘째 브롤스타즈랑 큰애 이제 그 발로란트 배틀패스를 어제 동시에 결제를 해줬는데 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틀패스 가격이 보통 한 5천원 선하나요? 8천원? 막 5천원 네. 막 이렇게 5천 원에서 만원 정도? 네. 그 아빠가 봤을 때 그게 큰돈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 굉장히 큰돈이야. 그렇죠. 그리고 결제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약간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그거를 결제해서 친구들한테 약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그 배틀패스가 저희들은 이제 나오면 바로바로 지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차근차근 받는단 말이에요. 아. 보통 아이들은 이때 특수한 때 결제를 하잖아요. 절반 정도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받으면 그 갑자기 도파민이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도파민이 터지지. 너무 아빠 너무 사랑한대.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배틀패스 그래 오케이. 근데 그 발로란트라고 하는 게임이 1인칭 FPS 그렇죠.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스킨 중에 총 스킨이랑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총 쏠 때 약간 효과감이라든가 이펙트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대. 그걸 이제 스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틀패스랑 상관없이 또 지를 수 있나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2만 원 주고 지르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FPS에서 내가 내 총을 들고 쏘는 건데 어차피 나는 캐릭터도 잘 안 보이고 캐릭터 스킨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총 스킨을 왜 사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나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내 총의 스킨이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걸 내가 총을 구매한 다음에 땅에 떨구고 같이 게임을 하는 친구한테 그걸 준대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총을 쏴볼 수 있는 거야. 그쵸. 아 이때 본인의 뽕이 그것 때문에 스킬을 지른다고 하길래 아 이렇게 돈을 쓰는 또 재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아 왜 그렇게 모바일 게임이랑 스킨 바꾸는데 돈을 쓰는지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제 아이들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게 됐었던 이번 명절 연휴였습니다. 그게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데서 스킨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PC방을 가보면 초등학생 애들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애들 네. 차 스킨도 소유자가 타면 차가 스킨이 바뀝니다. 아 그리고 내리면은 딴 사람이 그 스킨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애들이 무기 들고 와서 스킨을 많이 산 친구한테 다 떨구고 야 한번 들었다 내려. 그래서 그 뽕이 장난 그러니까. 아닌 거죠. 우리 과거에 장난감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자 네가 1호기 네가 2호기 장난감 엄청 쓰잖아. 그 느낌이 그 지금도 남아 있는 비슷한 느낌이 있죠. 한 번씩 네. 타봐. 한번 너 한번 써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약간 우위에 있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는 예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임의 스킨들이 대부분 단점이 스킨을 끼면 더 잘 보입니다. 화려해서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 5천 원 만 원이 요즘 생각하는 용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고 맞아요, 네.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이게 허락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죠. 네. 그런 거죠. 우리 아빠는 해주는데 너희 아빠는 아, 우리 아빠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그렇죠. 아십니까? 그 발로란트 할 때 그 게임 패스에 가입돼 있으면 모든 캐릭터 얻을 수 있거든요. 그쵸.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와 너 그것도 있어? 너 캐릭터 스킬 다 있는 거야. 올 캐릭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요 뽕도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 아빠를 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명절이라서 돈을 좀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결제를 추가적으로 원할 때 나름대로 쇼부를
선물을 보는 방향이라든지 뭐 결제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한꺼번에 뭐 너무 여러 번 지르지 않고 금액이 크게 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대전제만 있지 뭐 2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뭐 하루에 두 번은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이들이 저희도 용돈을 매주 이렇게 조금씩 주는데 본인이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쓸 돈을 안 쓰고서 먹고 싶은 거 참고서 그걸 가지고 아빠한테 주면은 약간 현금 세탁하듯이 내가 그거를 이제 캐시로 질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은 최소한 예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도 고마운 아빠인 게 수수료는 안 떼네요. 아 근데 또 그 사람 마음이 7,000원짜리를 지른다고 해서 저한테 7,000원을 주면은 7,000원 또 다 받기도 그래. 2,000원은 그냥 너 쓰고 하면은 아빠 사랑해 또 이게 아니지. 진짜 아빠를 사랑하려면 7,000원이 필요하면 만 원을 결제해줘야죠. 아. 7,000원을 받고 만 원을 결제해줘야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예, 아들한테 요새 사랑받고 있는 예, 그런 아빠 게이머 아빠의 포지션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모바일 과금을 좀 간접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결제를 직접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위즐로 저는 이야기는. 저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의 허락을 받고 결제를 네.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결제 과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지른 편이긴 하죠. 아, 나 그거 좀 놀랐어. 결제가 진짜 너무 쉬워요. 엄청 쉽죠? 예. 그냥 지문 인식 한 번만 하면 바로바로 결제가 된다고. 아, 지문 인식 하세요? 예. 아이패드는 안면 인식이라 누르면 그냥 결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결제가 쉽다는 것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모바일 게임에 좀 돈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자체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게임에 최대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른 걸 다 더 해야 되냐 아니면 한 건에 다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 한 건에 다 한 거 그게 제가 원신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네 원신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다 재밌다고 했는데 아무도 원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짭숨이라고 막 비하 한참 비하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더 도끼가 오르는 거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이 게임 틀리지 않아. 난 이 게임 재밌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끼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을 해도 최고가 되겠어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냥 캐릭터만 있으면 요것만 얻어가 즐기고 요 정도인데 그때는 도끼가 바짝 올랐어. 난 여기서 이 캐릭터를 끝까지 강화도 해야겠고 세이브 한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벤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아마 한 250 정도 진짜? 그때 천장도 되게 많이 쳤지. 아 천장 많이 쳤지 그때. 천장 많이 치고 천장을 아니지. 두 번 쳤죠, 두 번. 두 번 치고 나머지는 잘 나온 편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풀강하고, 무기는 기본 명함만 얻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50 빌렸고, 그러고 현타가 와가지고 한 2개월 안 하다가, 이제 그후부터 이제 쭉 지금 5.0, 5년, 한 5년 했죠? 5년 정도 플레이해서 지금 제가 원신, 제가 올라오면서, 원신 지금까지 결제 내역을 쭉 봤거든요? 네. 다 합치니까 한 450 정도 되더라고요. 원신에 쓴 돈이? 네. 그래서 와. 250 빼면 한 5년 동안 200 쓴 거죠? 플스5 프로를 디스크랑 거치대까지 해가지고 3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네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죠? 원신이 5.0이라는 소리는 그 사이에 대형 업데이트가 10번이 있었단 소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다 그 하나하나 확장팩으로 보면 저는 한정판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10번의 확장팩을 사면 다 이미 100만 원이 넘어가요. 게임을 그냥만 샀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 같지는 않지만 일단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본인이 예. 만족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5년 동안 게임을 즐기고 그거를 아, 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아, 전 이해합니다. 예. 거짓말. 형이 제일 여기서 형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처럼 봐요. 근데 처음에 쓴 그 벤티가 좀 과하긴 했고 그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안 지르고 하자라는 게 좀 마인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450 지른 거야. 450.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갈리는 게 경쟁형 모바일 게임들 혹은 수집형 모바일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450 질렀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사실상 무거운 거 비슷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타이틀 게임만 이제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미쳤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NC 게임에 또 발을 당기신 분들은 정말 싸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게임 안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각자 네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각자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과금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회사 한참 다닐 때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차 운전하면서 잠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막 한참 바쁠 때는 그때 느꼈던 것 같아. 아 모바일 방치형 게임들을 이래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게임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게임이라고 하는 문물이랑 내가 지금 접점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안도감을 주는 거야. 연결되어 있다. 그냥 내가 뭔가 실 같은 거잖아. 아예 안 하고 있진 않구나라는 게 안도감을 주긴 하는데 이 방치형 게임들이 또 어느 순간 이제 하루 이틀 못 하다 보면 현타가 세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은 팡치형 게임들 또 안 하게 되고. 팡치형 게임도 과금 요소가 있나요? 팡치형 게임은 아, 과금의 끝이죠. 네. 아, 그냥 두면은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3배속이 될 수도 있고 20배속이 될 수도 있고. 배속을 건다. 그러니까 배속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든지 그 효율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 얘를 방치할 거냐, 얘를 방치할 거냐, 얘를 방치할 거냐. BM을 계속 갈고 닦아서 나온 지금 최종 게임이 키우기 게임이죠. 그렇죠. 키우기류가 키우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치와 비스무리한 게임들 중에 매니지먼트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야구 매니지먼트 네네. 게임이라든가 이쪽은 기본적으로 선수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방치와 약간 가챠가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네. 있겠네요. 선수도 사고 키우고 FM을 선수를 다 산 가챠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제가 아마 과금을 가장 많이 했던 모바일 게임이 그 종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회사도 NC였거든 내가 했던 게임. 과거에 이제 프로야구 H2 시리즈를 네.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때 한참 회사를 다닐 때여가지고 아마 거기에 저도 한 500 이상은 쓰지 그래요?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게임도 거의 한 3년 4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플레이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아 그때 우리 방송할 때도 하고 있었구나. 그때 방송할 때도 하고 있었지 심지어 그때 나는 내가 네. 봤어. 근데 뭐 5년에 뭐 450 뭐 3년에 500 뭐 이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커 보이지만 그죠. 3년 동안 내가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으로 나눠보면은 그래도 크네요. 큽니다. 나 지금 나눠봤는데 작다고 할 수는 없어. 작진 않네요. 예.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둘이 같이 했었던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었던 폴아웃 쉘터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약간 손가락 자르고 싶을지도 그거는 저희가 한 두 달 했나? 그렇죠? 두세 달 했을 거예요. 두세 달 정도 했죠. 바짝 했는데 거기다가도 저도 한 200 정도? 저도 한 150 정도? 그래서 우리 둘이 랭커였어. 아, 그래. 딱 그거 하고 나니까 아, 이 게임은 치고 빠지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아, 그럼 보이지? 보이죠. 하다 보면, 아, 이 게임이 이제 오랫동안 서비스할 만한 게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캐릭터 가챠형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라이브 게임들이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특히 경쟁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들은 한 달, 두 달 쉬잖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질렀던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의미가 없어져. 패치가 되면서 이제 오버밸런스의 캐릭터들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치. 하지만 베티는 아직까지 쓸만하다고. 이제 원신 같은 그 호유버스 게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유저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좀 멀리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라이브 특히 이제 경쟁 요소가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풀강을 하면 못하겠어. 천장 몇 번 쳐보면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 우마 모습을 할 뻔했잖아. 나 우마 모습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안 하잖아 지금. 형 그때도 천장 되게 많이 치지 않았어? 그래서 안 하잖아 지금. 아 못하겠더라 그 게임은. 그걸 꼭 경험해봐야 합니까? 아야 형 할 땐 좋았어. 형 도파민이 터질 때가 있어. 아, 그래? 할 땐 좋았어. 이런 식으로 사실 모바일 게임들에서 우리가 과금을 좀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굳이 아니더라도 사실 굿즈를 사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 만족을 위한 과금일 수 있고 그쵸?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쓴 게임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쓸게 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질렀었던 경험 게임 자체는 없는데 은근히 뭐 게임과 관련된 뭐 DLC라든지 아니면 뭐 굿즈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사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특히 DL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스팀 게임도 그렇고 DLC도 거의 안 사가지고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OST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플레이한 게임 중에 OST가 좋았었던 게임을 뭐 한두 개씩 이렇게 구매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나오는 게임들, 특히 이제 JRPG 같은 경우에는 OST를 사면 막 7장, 8장씩 들어있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CD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파판 세븐 리버스만 하더라도 뭐 8장? 뭐 이래요. 제노블레이드도 뭐 8장, 7장씩 되고. 그래서 OST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 사는데 생각보다 비싸구나. 생각보다 비싸요. 게임보다 비싸네. 가격이 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어서 저도 이제 하나씩 사면서 아, 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 이게 CD 자체를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다 보니까 굿즈의 개념으로 사고 저 같은 경우 수집의 개념으로 사긴 사는데 이게 패키지 게임도 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점점 이제 누가 패키지 게임 사 하면서 패키지 게임을 사는 정말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되게 이쁘게 잘 구성해 놓은 한정판 같은 그런 패키지 게임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예전부터 예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OST 그런 7만원, 8만원짜리를 사면서 저도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아, 나중에 내가 아직 그때까지도 패키지 게임을 모으는 정말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웃돈을 주고 큰돈을 주고 게임을 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에 이제 수집 행태이긴 합니다. 약간 패키지 자체가 굿즈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 최근에 루리웨이 올라온 글을 하나 봤어요. 봤는데 그분은 이제 OST가 아니라 아트북을 모으시더라고요. 아트북. 네. 근데 아트북이 본데 되게 예쁜 거예요. 막 책도 이렇게 무슨 두꺼워요. 무슨 네. 브리테니커야 거의. 네. 두께가. 막 그래가지고 와 멋있다 했는데 그 가격 보니까 네. 그게 다 대부분 10만 원, 15만 네. 원 막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건 또 종이니까. 와 네. 종이도 진짜 좋아요. 좋은 그래. 종이 쓰잖아. 어. 아트북이라서. 그래서 게임 두 개 값이긴 하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보니까 사고 싶긴 하더라. 그러니까요. 심지어 너무 예뻐. 아트북은 좀 더 희귀해. 희귀하죠. 내는 경우가 사더라고. 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도 하고 내더라도 약간 서드 파티에서 따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좋은 종이 쓰고 덜 뽑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뭐 지금의 게이머즈 종이 같은 거 쓰면은 단가가 많이 내려가겠지만 또 그럴 순 없으니 굉장히 좀 고가의 형성이 되긴 되는 굿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거 보다 보니까 그 최근에 굿즈로 막 디지털 월페이퍼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디지털 설정집 이런 거. 아 진짜 하등 쓸데없다. 저거지. 저거 진짜. 책이 진짜지. 세상에서 DLC로 판매할 때 가장 그 후원의 개념에 가까운 게 디지털 월페이퍼 같은 것 같아. 월페이퍼? 네. 배경화면. 배경화면 그런 것도 줘요? 네. 아 스팀으로 게임 사면은 스팀 버전도 뭐 있고 보통 아예 이제 펀딩. 아 펀딩. 펀딩도 있고 아니면 뭐 플스에서도 뭐 대기화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 바꿔주는 것들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팬심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느낌이지. 그렇지. 근데 진짜 쓸데없어. 아니 이게 그 아까 브리테니커 같이 두꺼운 그 아트북은 책꽂이에 이렇게 있으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 아 예쁘죠. 예.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무시 안 할 것 같아. 그 뭔가 무시 있어 보여. 형 약간 그런 거 되게 중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차피 돌려놓거든 집에서. 뭐 사회생활 안 합니까? 근데 그 DLC 월페이퍼는 솔직히 나도 그걸 잘 보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괜히 선택창만 안 늘어나서 게임 들어가는데 바쁘 귀찮고. 아니 심지어 스팀으로 구매하잖아? 그러면은 스팀의 한 게임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저도 비슷하게 과금을 좀 많이 들어갔었던 것들 생각해보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은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마구마구 같은 거. 생각해보니까 야구가 계속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야구를 안 만났어야 돼. 마구마구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도 서비스를 하는 게임이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최근에는 뭐 과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 월 한 5만 원씩 꾸준히 거의 지르다시피 했던 거를 거의 10년째 거의 유지를 하고 있으니. 어 그래 지금도 하고 있어. 그랬었으니까. 예. 어. 네. 왜냐면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했었으니까. 아. 네. 계속 뭐 나오면 사고 뭐 나오면 사고 이벤트 한다 그러면 잠깐 다시 복귀해 갖고 잠깐 플레이하고 어 그 사이에 패키지 나왔는데 패키지 좀 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야구에서 한 발짝 더 넘어가면은. 탑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탑스? 나오는 회사인데, 탑스라고 하는 회사가 트레이딩 카드하고 수집품들하고 관련 수집품들하고 만드는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야구 카드 알잖아요, 선수 카드. 그거를 이제 제일 유명하게 판매하는 곳이 MLB 쪽은 이제 탑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심지어 거기는 야구뿐만이 아니고 축구 선수 카드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걸 모았었어. 아 카드 모았구나. 카드를 모았어. 근데 한 장에 막 몇십만 원씩 하기도 그쵸. 하고 막 수십 달러씩 하기도 하고 되게 비싼 카드들도 좀 뽑아보겠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게 사람들을 통해서 카드를 한 장만 구매를 해서 콜렉팅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또 맛이 그게 안 나서 가짜 뜯어야죠. 부스터를 뜯어야 되는 그치? 그런 맛도 있단 말이야. 물론 거기서 좋은 카드도 나오고 안 좋은 카드 나오는 게 더 많고 이제 선수들에겐 미안하지만 쓰레기 같은 카드들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건 선수 잘못이 아니죠. 선수 잘못은 아니야. 탑스 잘못이지. 아니지. 근데 뭐 지가 잘했으면 좋은 카드 나왔겠지. 그렇긴 하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한동안 그 카드를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과거에 이제 유희왕 카드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딩 카드 게임들 뭐 포켓몬도 마찬가지고 디지몬도 마찬가지였고 막 모으다 보니까 카드가 진짜 서랍장 한 3개 4개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고 쌓이면 진짜 골드 그 천축곤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카드 한번 싹 처리를 했었다고. 그때 이제 탑스 카드까지 딱 처리를 한 적이 있기도 했었죠. 저희도 한참 그 포켓몬 카드의 점령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건 그냥 모으면 끝이 아니라 덱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얘네 게임을 하니까 출장매처럼 그 게임을 안 하고 수집용으로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게임을 하는 애들 만나면 진짜 환장합니다. 뭐 그 에너지 카드도 따로 몇 장 해줘야 되고 포켓몬도 막 따져줘야 되고 엄청 신경 써요 그거. 예. 그 나는 옛날에 그 드래곤볼 카드 모았거든요. 아 저도 모았었어요. 문방구 앞에서 이게 드르륵 드르륵 하면 나오는 거. 네. 난 그거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그 나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쯤 그 문방구 없어지면서 그 동네 하나도 없었었어. 그게 뽑았을 때 이게 드르 할 때 끝에 살짝 나오거든요. 거기서 홀로그램 반짝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빨라지는 거. 근데 딱 했는데 회색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냥 천천히 버리는 거고.
진짜 많이 했었어 그거. 아. 나 그거 처음 본 게 그 대학교 때 일본 가갖고 처음 봤었어. 드래곤볼 카드를?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 저희 때 이거 흰색 기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마 대원에서 아 그 흰색이에요? 흰색. 저희 동네에 노란색밖에 없었어. 아, 내려가면서 다 누래져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마요네즈 색깔로 그게 원래 흰색이었구나. 흰색이었던 걸 기억하고 드르륵 드르륵 돌리면 이제 카드가 이렇게 말리면서 휴지 나오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간혹 기계마다 조금 이제 오래되거나 뭐가 그런 경우 있으면은 세게 팍 돌리면은 두 장이 나와? 두 장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기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기계는 이제 서울에서 한참 전성기를 보내고 이렇게 내려온 거 말려도 약간 루팅하는 느낌으로 걸려 드드 여기서 안 넘어가 그러다가 파바박 넘어가자 그럼 시펴 네. 카드가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돈으로 바꿔주고 네. 근데 그게 프리즘이야 그러면 시핀 것도 갖고 그쵸. 있어 그거는 그냥 단순 수집이에요 그걸로 뭔가 게임할 수 있어요 아 게임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게임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거기 뭐 전투력 같은 거 써 있잖아 덱 만들어가지고 전투력으로 이제 내가지고 그 스카우터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셀로판지 갖다 대고 플러스 2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진 사람이 카드 가져가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었죠 저희에게 트레이딩은 형들이 뺏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거 말고는 카드가 고여 있어 전부 난 그걸로 하려면 학종이 했어 아 맞아 학종이 많이 했지 그리고 사실상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MMORPG들도 과거의 월정액제 시즌을 생각해보면은 그쵸. 오히려 그냥 패키지 게임들보다 더 비싸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 한 달에 예전에 대부분 27,000원 이렇게 했으니까 비쌌을 때는 막 3만원 4만원 할 때도 있었지 3만원 대 게임도 있었지 3만원 비싼 게임이 뭐가 있었나 대표적으로? 예전에 뭐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같은 그런 게임들은 아, 좀 비싸기도 했어 약간 탑티어였나요? 금액으로 쳤을 때? 당시로는 리니지는 19,700원이었을까? 그게 완전 초창기엔 또 아니었을 거야. 아,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보통 선이 27,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 초창기, 그, 완전 초창기. 제가 라그나로크를 오래 했는데, 라그나로크가 그 2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21,000원. 네, 21,000원대여가지고, 그게 제가 3주 용돈을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보통 3주는 굉장히 궁률하게 살았죠. 마치 지금 제 아들이, 아, 너무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현질 때문에 못 먹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빠가 질러줬어? 오늘은 마라탕이야. 그리고 그때는 지를 때, 지금처럼 이게 원터치로 이렇게 질러지지 그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무통장 입금이 있어. 아, 은행에 갔어? 그, 결제할 때 무통장 입금해서 오늘 안에 입금을 해야 돼. 그 계좌로. 아, 제가 그게 그랬어. 첫 은행 방문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른 게 무통장 입금도 있거든? 근데 조금 더 몰래 하고 싶으면 당시 이제 그 해피머니라든지. 아, 문화상품권 같은 거.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긁어가지고 그걸 충전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맞아. 초창기엔 없었어, 그것도. 그 초창기엔 또 몰래 하려면 뭐가 있었냐면 아이템 매니아나 이렇게 현금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15일 이용권 이런 걸 팝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럼 그걸 사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거기에 이제 쿠폰이 쿠폰으로. 따로 있잖아요. 그 쿠폰을 따로 떼가지고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었어. 아.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연명하는 경우가 있죠. 그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3주를 모아서 결제했어. 그러면 게임을 즐겁게 하면 되는데 이번 주에 뭐 갑자기 애들이 뭐 제가 떡볶이를 먹재. 그럼 좀 밀리잖아. 그럼 일단 15일 결제해놓고 어떻게든 돈 어디서 구해가지고 또 아이템 매니아 들어가서 또 한 7일 결제권 또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지. 야 지금 그렇게 생각해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안 해봤지만 당연히 정액제도 거의 경험이 없는데 그 결제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진입장벽이잖아요. 부담이죠. 예, 네, 부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들도 지금의 이제 부분 유리라든지 가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시대적인 흐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문턱 자체를 낮춰놓은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시작해라. 우리가 무료로 받을게.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받을 거지롱 하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아, 그래가지고 그 아예 못하게 하진 않았어요. 설치해서 10레벨까지는 할 수 있었어.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레벨 구간에 고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그 이상의 레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아.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일진들이 다가오죠. 네. 너 레벨 높다며. 아. 마치 제 아들이 모든 캐릭터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반에서 선택된 애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와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2015년쯤에 토큰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토큰. 네. 이게 뭐냐면은 와우 같은 경우는 월 결제 금액이 지금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직도 월정액을 받아요? 월정액. 그렇죠. 와우는 아직 월정액 시스템이에요. 아. 27,000원인가? 그러죠. 2만 원. 2만 원인가? 19,800원인가? 19,800원인가 그럴 거야. 아, 그런가? 아, 싸다. 근데 게임 내에서 22,000원을 주면 토큰이란 걸 하나 살 수 있어. 이게 원래 용도가 뭐냐면은 이걸 팔면 인게임 재화인 골드로 환산이 가능해요. 아, 그런데 나는 현질 시스템. 일종의 현질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토큰의 용도는 이게 아니야.
거꾸로 내가 인게임에서 골드가 있으면 토큰을 거꾸로 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구나. 이 토큰 하나가 한 달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게임 제어가 그냥 많아. 그러면은 월 결제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골드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시스템을 좀 갖고 있고 되게 재밌는 게 그 게임 내에서 레이드 개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와우 같은 경우에는. 와우에서 레이드를 한 바퀴 돌면 한 캐릭터라도 한 바퀴를 돌면 보통 토큰보다 많은 골드를 벌어들입니다. 아. 그러다 그럼 보니까 레이드 한번 하고 그걸로 원래 한 달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뭐 4시간 정도만 한 번만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토큰 가격이 그냥 다 오는 거지. 나름 쌀먹이 되네. 쌀먹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와우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워낙에 오래된 게임이고 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유저를 잡아놓기 위한 뭐 방안 중에 하나이겠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골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시스템으로 등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점점 이제 유저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형태로도 이제 진화를 한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기도 했었죠.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위즐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오렌지큐브님이 카페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재밌지만 다신 못할 게임이라고 해서 남겨주셨는데 사연을 좀 읽어보면 페르소나 5 무인판을 좀 하셨나 봐요. 이번에 하셔서 1회차 너무 재밌고 2회차도 재밌게 했는데 3회차는 못하겠다. 너무 플레이 타임이 길다. 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진 여신전생 5 벤전스도 너무 재밌게 했는데 길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번은 플레이 타임 때문에 한 번은 길찾기 때문에 너무 재밌지만 다이차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뭐 재밌지만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게임이 있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벤전스 아직도 그런가? 벤전스는 그냥 길찾기는 포기해야 돼. 그런가? 아, 그 정도야? 오리지널 때는 이 얘기 되게 많았다. 마왕성인가 거기에서 엄청 빡친다고 선풍기 때문에 엄청 빡친다 이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벤젠스로 넘어와서도 크게 달라지는 않아. 난 않아요. 오리지널만 해서 난 그게 밖에 없기 때문에 벤젠스는 플레이를 안 해봐서 아니 너무 못하겠네. 공감합니다. 그 길찾기가 빡치는 거랑 그다음에 페르소나는 너무 길어서 좀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페르소나 팬들이라면 아마 다들 조금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무인판 그리고 업그레이드판 뭐 로얄판 나오면서 이제 욕먹기 시작한 대표적인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죠. 게임 플레이 타임이 짧으면은 그래시 내가 다시 하고 말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긴데 세이브 데이터도 연동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아틀라스가 더 욕을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성검전설. 갑자기 길찾기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길. 띵띵띵. 일로 가면 된다고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발 밑에 길이 쭉 생겨. 네. 심지어 이번 버전도 그래. 아, 이번 거? 이번 것도 그렇더라고. 이번 것도 똑같아. 아, 제가 최근에 그 호무라의 그 에이티필드를 드디어 깨고 네. 예 제노블레이드2를 시작을 했잖아요. 왜들 그렇게 길찾기 때문에 욕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맵 디자인한 사람은 진짜 회사에서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맵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미니맵도 있고 뭐 저기 그 뭐냐 웨이포인트도 있고 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긴 하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제노블레이드 3 리뷰를 그때 노피리님하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길찾기 힘들다. 위아래 표시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투어당 할 만합니다. 그때 비웃었거든요. 아, 한번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아, 정말. 그것도 발전한 거라니까? 발전했다며. 해서 3가 된 거야. 네, 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연도 뭐, 페르소나5도 그렇고, 뭐, 길찾기 때문에 힘든 진 여신여수 벤전스도 그렇고, 너무 공감하는 네. 예,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게, 그래서 다시 하기 싫은 게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다시 하기 싫은 게임이라는 전제 자체가. 일단 한 번은 했다. 일단 한 번은 했는데. 너무 재밌게 했고, 오래 했고. 근데 두 번, 세 번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게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각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위즐로님부터 이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플레이 타임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플레이 타임 문제는 아니다. 저는 플레이 타임 긴 게임도 여러 번 다이차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진입 장벽이 큰 거 난이도. 난이도. 네, 저는 너무 어려운 게임은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플랫폼 게임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대부분 2회차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깼던 보스를 내가 한 1시간, 2시간, 3시간 투자해서 플리어를 했어. 죽어도 다시는 못합니다. 아, 플랫폼 게임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 저는 그 한번 깬 거를 다시 하는 건 싫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사실 두 번 이런 이제 소울라이크 장르라든지 혹은 플랫폼 장르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2회차 때 뭔가 전생의 기억을 갖고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재미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그게 2회차 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클리어하고 이러잖아. 그게 안 되니까 싫어. 머슬 메모리가 초기화가 된 느낌이죠. 저는
피지컬로 플레이하는 타입이 아니라 무조건 순수 암기로 플레이하는 타입이라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파회했던 패턴이라든지 내 플레이 스타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똑같아. 그래서 자괴감이 오히려 들어. 야, 한 1, 2트 만에 깬 보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왔는데 그거를 1시간 동안 못 잡는 경우가 있어. 아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지지. 아 예전에는 진짜 쉽게 잡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았지? 라고 생각하게 드는 경우에는 다시 하기 좀 힘든 경우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울류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위즐러가 애초에 소울류는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어 게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한 번은 클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플랫폼어 게임의 특징이 그런 난이도도 있지만 퍼즐적인 요소가 크단 말이에요. 퍼즐은 원래 두 번 하면 재미없어. 보스전도 뭔가 기믹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플랫폼에서도 길 찾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퍼즐과 숨겨진 요소를 찾는 요소란 말이에요. 알고 하면 재미없어. 하고 있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 지금 오곡입니다. 그것도 이제 난이도에서 이제 좀 기인하는 문제겠죠? 예, 네, 아, 이거는 그냥 뭐 소울류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요거는 그걸로 넘어가고 저는 그 위닝 11. 위닝 11? 위닝 11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플스2 말고 플스1 때까지의 위닝 11 중에서도, 플레이 중에서도 그 선수 실명화 작업을 제가 혼자서 실제로 했었거든요. 패치를 직접 했구나. 네, 그 당시에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네네. 이제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다 가상의 인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인터넷이 있었겠죠?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긴 하죠. 뭐 대학교 네. 1학년 때 있으니 그때 플스1. 뭐 나온 우리 있었겠죠. 네, 플스1으로 할 때. 그때까지는 아니야. 아, 그때까지는 아니야. 그때 걸? 리스트를 인터넷에서 받을 순 있었어요. 근데 플스1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뭐 플스방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나라별로 에디트 들어가가지고 선수 9번, 바티스투 해서 다 일본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치우고 B, A, T 그걸 다 파서를 찾아가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한 팀당 거의 한 23명 정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막 4, 50개 되는 나라의 전체 게임에 있는 리스트들을 다 한 그 영어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팀도 나으신 거예요? 그때는 클럽팀이 없었죠. 아, 그때는 클럽팀이 없었어요? 클럽팀이 몇 개 있을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국대 위주였었고 그래도 한 4, 50개 정도는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매 시리즈 나올 때마다 위닝 3, 위닝 3 파이널 4, 5 뭐 이렇게 다 플스 1으로 나왔을 때 2000 뭐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했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게 재밌었어요. 그렇지. 예,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같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위닝을 할 때 우리 집에 오면은 선수가 실명이고 심지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하는 약간 그 성구자적인 그런 예, 뿌듯함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되게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한 10시간 이상씩은 최소한 걸렸던 것 같은데 그 10시간이 너무 행복했지만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다. 그거 네. 그러면 배포는 따로 안 했어? 친구들한테 해주긴 했었죠. 근데 이게 뭐 데이터 카드? 네, 데이터. 메모리 카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플스 연결하면 메모리는 이제 옮겨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으로 그걸 배포하거나 아니면은 플스방이 없을 때였으니까 뭐 제가 그걸 판매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었는데 친구들이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복사를 해주긴 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플스를 가지고 있고 위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플스2로 넘어오고 나서 플스방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플스방 가서 사장님이 이제 뭐 손님 유치용으로 이제 뭐 복사를 해준다던가 인터넷으로도 막 이제 올라오고 유명한 PC들이 올라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까지 제가 플스1을 했을 때만큼의 그 감성은 없다. 그치. 내가 내 손으로 했을 때만큼의 감성은 없는 것 같다. 예. 나도 비슷하게 있었던 게 사실 이게 크게 보면은 PC게임에서도 과거 에디트가 상당히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에디트를 만지면서 그냥 내가 플레이하기 편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예 패치나 모드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모드를 생산하던지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조전. 조조전. 삼국지 조조전이 굉장히 많은 수의 모드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요. 맞죠, 맞죠. 아, 진짜? 네. 스팀 게임이 아니었는데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데이터 패치처럼 어디에 덮어 씌우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부터 시작해서 유즈맵 같은 느낌이죠,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패치하기도 하고 유즈맵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친구들끼리 해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막 같이 만들기도 하고 혼자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했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거는 다시 못할 것 같아. 맞아. 그것도 게임 플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의 그쵸. 게임 플레이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막 인터넷으로 막 활발하게 패치가 막 오가거나 이런 시기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그걸 또 만드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치 제작자분들도 그런 재미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인디 찌꾸루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제가 다시 롤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 이제 칼바람 이런 거 말고 정식
아예 랭크. 랭크. 미쳤어? 칼바람이랑 랭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랭크.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는 랭크 게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이라고 하는 5대5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칼바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라인이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트하게 점투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라이트만 즐겨라. 운영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이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드를 따로 있는 건데 이제 랭크 게임에서 지친 유저들이 소환사의 협곡을 안 하고 칼바람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기는 하죠. 그래서 칼바람만 한참 하다가 롤체만 하다가 이제 거의 롤을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LCK도 많이 보니까 최근에 뭐 잔화 때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슬슬 내가 안 해본 챔프들이 나오는 게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반 게임만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아. 롤체에서 마스터를 찍었던 내가 아 그냥 롤체 하는 게 낫겠다. 랭크에서도 브론즈를 받아버린. 그래서 일반 게임 깔짝깔짝하고 이제 안 한다. 아 근데 가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전에 좀 네. 하던 게임인데 아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하면서 좀 도전해보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눈에 보여가지고 피했거든요. 눈에는 보이는데 못 피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다시 못할 것 같은 게임 대표적으로 세 분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데스 스트랜딩. 아, 그래요? 어, 난 이거 다시 하라고 못할 것 같아. 아니, 다시 하라고 하지 말고 다시 보라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난 오히려 반대. 다시 보라고 하면 못 볼 것 같은데 하라고 그러면 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그래? 예. 약간 이 게임이 어느 포인트에서 약간 감동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 번 플레이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하라고 한 번쯤 다시 해보고 싶은 게임이기도 해요. 전 의외로 컷신은 그런 것 같다고 봤는데 게임이 너무 지루해서. 아, 이 게임 플레이. 아, 저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 게임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은. 연출과 스토리적인 텔링 부분에서 아 막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봤을 때 즐겁고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 힘든 부분들이 캐릭터와 내가 동기화가 돼서 아 이 캐릭터가 이렇게 힘들게 샘이 여기까지 와서 스토리를 진행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같이 느끼는 부분에서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게임 플레이 자체는 그냥 쏘쏘했지만 연출과 맞아. 스토리로 이걸 커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경험을 했잖아 우리가. 연출과 스토리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느낌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게임 플레이 자체는 조금 루즈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동이 엄청 재밌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투가 엄청 재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솔직히 컷신 모음집만 다시 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틀어놓고 그냥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아, 해변신 쌉 가능인가요? 아, 뭐 볼 수 있지. 아, 해변신은 해변신은 좀 힘들 텐데. 2배속으로 봐야 돼. 아 해놓고 원래 그런 장은 딱 나오지. 바로 설거지하러 가야 돼. 그럼 끝나 있어. 거의 뭐 발굴단 영상이랑 진배 없네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제 다시 플레이하기는 좀 힘든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다시 해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롤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아까 롤 같은 게임이 아 롤 같은 게임 100% 치환되진 않지만 저는 제 시대를 그 관통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랑 MMORPG였거든요. 그쵸. 딱 제 나이 때에 되는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했을. 근데 저는 당시에 스타도 그렇고 MMORPG도 그렇고 거의 플레이 안 했었어요. 그러네. 노피리님 딱 대학생 때가 스타의 전성기네. 스타, 저희가 뭐 중학교 때 미용실에 PC 다섯 개 있고 IPX로 막 스타 하던 블루드워드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PC방이 생겼었던 그 격동의 시기를 직접 온몸으로 겪은 세대인데 대학생 때 딱 임진록도 했겠다. 그런데 저는 스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안 한 것도 사실은 그 이제 콘솔 부심 같은 것 때문에 아 저거는 약간 게임이 아니 다 너무 많이 하니까 다들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아 팝판 10 같은 게임이 이제 진정한 이게 게임이지 하면서 뭐 이제 풀스로 위닝하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뭐 그런 생각 반 뭐 나머지 반 해가지고 스타를 거의 안 했었는데 전 국민이 거의 다 했었던 그쵸? 게임이고 스타를 함으로써 할 수 있었던 또 그 커뮤니티가 또 있었잖아요. 물론 저도 프로게이머들 경기는 재밌게 보곤 했었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전략을 제가 직접 뭐 남이 했었던 전략도 같이 써보고 컨트롤을 해보고 막 피하고 이런 그 RTS를 하는 그 재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어서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해보라고 하면은 저 스타크래프트는 다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이 아예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과거에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프리스타일 같은 게임들은 또 친구들끼리 자주 그쵸? 했던 거 보면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MMORPG도 또 하면 또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MMORPG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맞아요.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 세계 안에서 같이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경험 자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만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제가 못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이 확실히 친구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어. 내가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같이. 아, 나는 공격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친구가 없으면 네. 좀 요즘 서로 좀 무리해요. 아, 근데 나는 형 얘기할 때마다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용실에 PC 있던 시기 굉장히 짧은 시기긴 했잖아요, 당시에. 네. 아, 너는 경험이 아예 없지 않니? 아니야, 네, 있기는 해. 있긴 근데 해요, 예. 굉장히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 동네는 미용실은 아니고 예. 이제 오락실 옆에 이렇게 PC 깔려 있던. 오락실 옆에? 그러니까 오락실 안에 한쪽에 PC가 이렇게 깔려 있던. 아, 진짜? 저희 동네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PC방이 더 돈이 되니까 오락기를 싹 치우고 PC방으로 바꾸더라고요. 광주라는 도시는 근데 오락실에 PC가 있었던 게 처음 들어본다. 미용실보다 이건 더 충격적인데. 저희 동네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 신기하다. 오락실 안에서 PC를 동전 놓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 때만 하더라도 오락실에 끽해 있어봐야 그 슈퍼 패미콤을 기계 안에다 넣고서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되게 유명한 뭐 초무투전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시간제로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오락실에 오는 애들은 그걸 안 하죠. 뭐 슈퍼 패미콤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오락실 게임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 시간제니까 또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또 이 친구 진짜 게임을 저게 진짜 게임인데 게임을 또 모르는구나 약간 또 그런 부심 아닌 부심을 부리기도 했었었고 난 그렇게 따지면은 콘솔 게임들 중에서 오락실 형태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재밌게 있었던 게 문방구 앞에 닌텐도 64가 있었어. 닌텐도 64 그냥 생으로? 생으로 있었고 그거를 이제 동전 넣고 하는 거야. 기판 안에 닌텐도 6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패드만 따로 닌텐도 64 패드가 이렇게 따로 패드 따로 나왔어? 패드가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아케이드 기판도 아니고. 두 개가 따로 나와 있는 거 그래갖고 그게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들고는 못 가게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거 거기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게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게 스매시 브라더스였어. 아, 스매시 브라더스는 할 만하지. 돈 내고 할 만하지. 이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게임 선정을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근데 닌텐도 64를 동전 넣고 하는 데는 그 문방구밖에 본 적이 없었던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뭐 아까 그 미용실 얘기하셔가지고 네. 어렴풋이 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미용실을 가면은 뒤에 미용실 사장님 아들내미들이 거기서 이제 레인보우 식스하고 있었던 추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몇몇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 미용실 의자 이렇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미용실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저쪽에 이제 PC 딱 다섯 대 있고 여기 이제 장부 같은 거 있어가지고 몇 시 입장 뭐 몇 시 퇴장 아, 그쵸. 뭐 600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그 장부 하나 있고 그 되게 또 어두침침합니다. 미용실 자체도 네. 그게 장사가 잘 됐던 게 보통 미용실에 엄마랑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엄마 머리하는 동안 애들 거기다 넣어놓거든. 원래는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막 만화책들 집어넣고 맞아요. 잡지들 잔뜩 넣어놓고 하는 적도 많았었지. 아, 또 저희 때는 엄마들까지 가는 데는 아니고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중고등학교 남학교 뭐 여학 남학교 전문이었으니까 그냥 칙칙합니다. 밝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이용원이라고 써 있어요. 멀지 않아도 10분 다 걸립니다. 발가락 쭉쭉 밀면 끝나거든요. 내가 이제 피자 한판 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막 스타하고 뭐 레인보우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생각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지몬 어드벤처 영화판 극장판 중에 우리들의 워게임이라고 있어. 그 배경에서 그게 그 장면이 나와. 당시 그 영화의 배경 자체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배경의 일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갖고 디지몬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미용실로 갑니다. 그래서 미용실로 가서 PC 한 번만 잠깐 쓰게 해달라고 인터넷 잠깐만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떼쓰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가끔 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 디지몬이 일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거. 일본 거죠. 네. 아, 일본에서도 미용실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오, 신기하다. 거꾸로 생각하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같이 런칭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왜 하필 미용실에 PC가 있을까? 난 그게 아직도 의문이야. 미용실이 당시로 생각해보면 약간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 그쵸? 있어. 네. 머리를 잘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다시 하고 싶은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참 멀리 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다시 하고 싶었던 게임들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제가 과거에 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중에 메인 게임이 있고 사이드 게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드 게임 중에 한 축을 담당했었던 아이작의 번제. 사이드로 두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단판단판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작의 번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 오리지널 나왔을 때부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확장팩에 나오면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작의 번제가 아이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액티브 아이템, 패시브 아이템 다 합치면은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2021년이 마지막 플레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팀으로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이템이 제가 기억하기로 800개가 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았나?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완전 빌드가 달라지니까. 근데 인게임 내에서 그 아이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거든. 먹기 전까지는 사실상 몰라. 아니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한참 많이 플레이할 때는 그 700개, 800개 아이템들을 다 기억한단 말이야. 효과가 뭔지. 그쵸, 웬만한 건 아니죠. 예. 그냥 다 알아, 사실상. 근데 한두 달 쉬고 나서
뭐 한 1년 쉬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딱 했을 때 패치가 돼갖고 아이템이 또 한 200개 들어있어. 그러면 되게 재밌다. 왜냐면 또 모르는 게 생겼으니까. 그치, 어.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알고 있던 700개를 다 까먹어. 아, 새로운 걸 입력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환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템 하나 먹기 전에 이 아이템이 뭐였는지 또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를 아예 안 하고 놔둔 게 이제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 게임을 하나를 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네, 그런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너는 웬만한 게임을 다 하나 깊게 하면은 뭐 200시간, 300시간씩 하는 친구니까. 얇게 하면 100시간 정도 네. 하니까. 그거는 진짜 수천 시간 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었던 두 가지의 사연들은 모두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지금 배경이 조금 네, 약간 기울어져 있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맞춘다고 맞추긴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은 이 사이드에서 보이고 있는 집 뷰들도 그렇고 늘 편집할 때 느끼는 건데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이 집안이 기울어져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있다 보니까 또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바닥이 지금 공사가 이제 평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기울어져 있건 뭐가 됐건 간에 어차피 뭐 귀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아, 어차피 이걸 켜놓고 지금 설거지를 하러 가셨기 때문에 각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99%는 모르셨을 거거든.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아, 나만 너도 당해봐라. 나만 불편할 순 없어. 여러분들도 불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림수가 있죠. 뭐죠? 이제 안 잡아도 된다. 아, 굳이 잡아. 어차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악랄한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가 네. 어떻게 잡아도 기울어져 보일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 안 잡아도 된다. 네. 네. 아, 그래갖고 아예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좋은 이제 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방송 좀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계획에적 샀습니다. 그냥 아, 한정판. 네. 네. 그냥 추석 끝나고 혹시나 풀렸는데 들어갔더니 있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는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그 뭐 카페 가 갖고 산다고. 그 네. 그래서 이제 있다고. 가서 굿즈만 살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살 거야. 예, 네, 어차피 네. 뭐 돈을 주고 사든 뭘 사든 살 거였고. 예. 사실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좀 유질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궤적 팬들을 모아 놓고 오픈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좀 예전부터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궤적이 나오고 한 달 정도 플레이가 진행되는 뭐 10월 11월 달 요쯤에 한번 좀 궤적 팬들 모여놓고 하는 오픈 모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뭐 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 만약에 모이잖아요. 전 한 마디도 안 할 겁니다. 이 형이 혼자서 얘기를 2시간 3시간을 또 달궜기 때문에 아니, 전 한 마디도 안 할 겁니다. 한 마디도 안 할 거다. 네. 저는 들어주는 사람. 다 듣고 그냥 웃고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야.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하는 걸로 결정은 됐네요. 네. 네.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위줄로 일단 확정.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런 좋은 말씀 드리면서 네. 저희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